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번엔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Hubbard's Laboratories입니다. 이번은 유튜브 채널은 여기고 성함은 마그너스 에릭 허바스 페더슨 이분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컨볼루셔널 지금 우리가 구성하는 것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미지가 조지고 그것을 16개의 필터들로 끌러가지고 16개의 채널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 28 곱하기 28을 14 곱하기 14로 맥스플링도 같이 여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입력으로 받아서 두 번째 레이어에서 이번에는 36개의 필터들이 있는 세트죠. 그걸로 해서 이렇게 36개의 채널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다음에 요것을 다시 이번에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넣어서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128개의 피처 세트로 만들어내고 요것을 다시 두 번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집어넣어서 이 10개의 피처가 있는 요 세트로 만들어내고 이것을 다시 뭐 처음에 이런 숫자가 바로 나오진 않겠죠. 처음에는 크고 작은 수들이 막 섞여 있을 텐데 그걸 소프트맥스 함수를 돌려가지고 현재 0에서 1 사이의 확률 분포로 지금 바꿔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이 이 이미지가 0에 속할 확률은 0, 1에 속할 확률도 0, 2에 속할 확률은 0.1, 3에 속할 확률은 0, 0 하다가 쭉 7에 속할 확률이 0.8. 이게 제일 높죠. 그래서 이것에 이제 아그맥스 함수를 돌려서 인덱스 7번째 7을 골라내는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합하는 합계는 1이 되죠. 소프트맥스 함수 자체가 어쨌거나 이 확률의 총계를 1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런 구성인데 이 필터가 돌아가는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전에 설명했죠. 이 녀석이 한 바퀴 뺑 돌아서 이걸 만들어내고 두 번째 녀석이 뺑 돌아서 이걸 만들어내고 하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채널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필터 동작하는 알고리즘이 좀 다릅니다. 일단 그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CS231N 스탠퍼드 대학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수업 시간에 또 자세히 다루니까 일단은 그냥 뭐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로 밑에 공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 공식대로만 보시면 됩니다. 보셔가지고 이건 컨볼루션이 동작하는 과정인데 이건 우리가 설명을 많이 했죠. 이미 임포트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레이어 1에 어떤 플레이스홀더 함수 필터 사이즈가 5라고 되어 있는 건5 곱하기 5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의 필터 사이즈도 5 곱하기 5에서 5고 필터 숫자는 16개. 첫 번째는 16개고 두 번째는 36개를 우리 썼었죠. 조금 전에 그림에서 그렇게 나왔었나요? 그렇죠. 16개고 두 번째는 필터가 36개입니다. 그리고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는 사이즈가 처음에는 128개고 두 번째에서는 10개가 나올 겁니다. 데이터 로드하고 다음에 데이터 디멘션을 이렇게 일단 이미지 사이즈가 이렇고 그리고 앞으로 이 변수들을 써먹어야 되니까 미리 이렇게 지정을 해놓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플러스 이미지 가로 세로가 지금 같으니까 가로 세로 곱해주면은 그것이 이제 2차원 평면을 1차원 직선으로 지금 숫자들의 배열을 바꿔놓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미지 세이프는 이미지 사이즈 곱하기 사이즈 2차원이고 채널은 현재 지금 흑백이니까 1입니다. 그렇지 않고 컬러라 그러면 3을 줘야 되겠죠. 물론 나중에는 채널 숫자가 16개가 되고 36개가 되고 막 증가합니다만 현재로 처음에 들어올 때는 1입니다. 그죠? 맨 처음 단계는 1이고 클래스 이제 아웃풋 맨 마지막 단계의 클래스는 이제 넘버 오브 클래스 10으로 조졌죠. 그리고 이제 플러팅 이미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좀 이따가 그걸 이제 시각적으로 이 진행하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matplotlib에 있는 펑션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plot images라고 하는 요 펑션이 정확히 뭘 어떻게 하는지는 밑에 그림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보면 이제 이미지에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plot image 이렇게 하면은 보면은 요 plot imag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잖아요. 호출하면은 요렇게 그림을 표시해 줍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클라우드 이미지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0에서부터 9까지 그러니까 9개의 되는 거죠. 0, 1, 2, 3, 4, 5, 6, 7, 8까지 9는 빼고 그죠? 8에서 9개의 이미지를 출력하고 그리고 밑에 true 값을 불러와서 밑에다 표시를 하는 거죠. true 값 불러오는 건 이겁니다. 그죠? true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은 여기고 그 중에서 우리가 불러올 것은 여기 있는 것만 불러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밑에 이렇게 다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은 위에 있는 matplotlib 펑션을 이용한 이 함수에 다 승인이 되어 있으니까 4분의 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웨이트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필터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필터들의 값들을 처음에 채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다 제로로 채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지금 이제 트랑케이티드 노멀에서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 0.05 정규 분포 형식으로 랜덤한 값을 주어졌습니다. 채워야 될 값들이 엄청 많죠. 뭐 대충만 보더라도 벌써 여기에 5 곱하기 5가 16개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16 그죠? 깨의 그 점에 웨이트 값을 채워야 되겠죠. 여기서는 또 더 채워야 됩니다. 5 곱하기 5 곱하기 36개니까 곱하기 36 그죠? 깨의 그 웨이트 값을 다 채워놔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어쩌면 16번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반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5 곱하기 5 곱하기 36개의 이 웨이트는 채워야 됩니다. 이게 아니죠. 자, 그리고 바이어스를 구하는 거 역시도 똑같이 줬습니다. 콘스턴트로 줬네요. 0.05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 동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우리가 두 개를 만들 거죠. 첫 번째 레이어가 있고 두 번째 레이어가 있는데 어쨌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처음에 인풋 레이어를 인풋으로 받고 처음에는 뭐 28 곱하기 28짜리 이미지를 받겠죠. 그리고 number of channel 처음에 물론 처음에는 1이죠. 두 번째는 이제 채널이 16으로 되겠습니다만 처음에는 1이 될 거고 다음에 필터의 크기 필터의 크기는 처음이나 두 번째 거나 둘 다 5 곱하기 5가 될 거고 number of 필터는 처음에는 16개가 될 거고 두 번째는 36개 되었죠. 지금 현재 레이어 두 개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죠? 그리고 풀링을 할 거냐? 지금 하죠. 2 곱하기 2 맥스 풀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다시피 28 곱하기 28이 14 곱하기 14로 바뀌고 이것이 다시 7 곱하기 7로 바뀌고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입력을 받아서 이 웨이트도 새로 할당을 하고 바이어스 할당하고 쉐이프 결정하고 쉐이프는 이거는 5 곱하기 5 곱하기 넘버 처음에 채널 그리고 필터 숫자 이렇게 넣어서 쉐이프를 지정해주고 그러죠. 텐스의 쉐이프입니다. 텐스 쉐이프를 지정하고 다음에 실제로 이제 컨버루션이 이루어지는 건 여기죠.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nn.convert2d에서 input에서 필터는 위에서 지정한 웨이트를 할당을 하는 거죠. 필터에다가 다음에 스트라이더는 한 칸씩 옮겨있단 말이겠죠. 이게 가로 한 칸 세로 한 칸 앞에 있는 1하고 뒤에 있는 1은 그냥 무시하십시오. 항상 이렇게 씁니다. 이게 사실 좀 복잡한데 스트라이드 도라는 거나 이건 다음에 별도 에피소드에서 다룰 겁니다. 가운데 있는 두 개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한 칸씩 옮기면 1, 1. 두 칸씩 옮기면 2, 2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제 패딩이 그러면 세면 똑같아진단 말이죠. 똑같단 말은 테두리를 붙이겠단 말이죠. 테두리를 붙이면은 처음에 들어갔던 그 사이즈와 나중에 나오는 사이즈가 같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레이어에다가 바이어스를 이제 추가해서 새로이 레이어 값을 추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맥스 풀링을 합니다. 맥스 풀링을 하면서 이번에 두 칸 움직이면서 사이즈를 확 줄였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사이즈가 줄어드는 이미지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맥스 풀링에서 그죠? 위에 레이어 이 단계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레룰을 써 가지고 그 레이어를 다시 또 한번 바꿔 주는데 뭐 레룰이나 뭐 소프트맥스나 어쨌거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레룰을 쓴다는 말은 네거티브 한 숫자는 다 그냥 제로로 바꿔 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또 레이어 값을 또 바꿔 줍니다. 몇 번 바꿔 줬나요? 여기서 레이어 한번 도출한 다음에 바이어스를 추가하는 과정을 한번 하고 다음에 맥스 풀링을 해서 사이즈를 줄이는 과정을 한번 하고 거기에 이제 레룰을 넣어서
그래서 네거티브한 값들은 다 양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내분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레이어와 웨이터를 리턴해서 돌려줍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기는 거죠. 그 컨버루셔널 처음 이 입력을 받아서 여기서 방금 그 함수가 도출돼 동작하게 되면은 이 결과가 나올 거고, 그죠? 여기서 조금 전에 그 펑션이 동작이 되면은 이걸 입력을 받아서 이걸 도출하게 되겠죠. 근데 그것만 뭐 처음 그만한 게 아니라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돌면서 레이어만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트도 같이 던져준다는 거, 새로운 웨이트도 리턴한다는데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플래트닝 하는 부분인데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